그래서 저희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자리를 바꿔주세요. 제가 김창호 선생님 옆에 앉고 싶어요. 공부 시간에 반대는 저는 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실 때 자는 시간은 얼마나 적정 시간일까요? 나는 그것도 되게 공부 시간만큼, 왜냐면 나머지 기간은 원래 우리가 눕거나 앉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정도 자야 정상일까요? 제가 70시간 공부해라 보다 조회수가 높은 게 있어요. 안 건드리신 게 없네요. 약간 수험생들의 영민을 지속적으로 건드리는 느낌인데,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험생인데 9시간 10시간 자야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해봐. 앞을 많이 달렸나요? 많이 달렸죠. 근데 저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하늘만을 붙겠다고 했을 땐 사실 내가 늘 몇 시간 잤다라고 그래도 약간 좀 더 강한 의지가 그렇지, 필요하다고 그렇지. 생각을 했고 그래서 7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7시간을 자면 만약에 공부 시간에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고 그러면 영양제라도 먹어라. 그게 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 노력을 해라. 7시간 이상 자면 뭐 사람도 아니야, 이런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시간을 7시간이라고 보고, 6시간 안 자면 공부를 못하는 머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띵해지죠. 안 자고 수업하면 딕션 다 나가잖아요. 단어 생각 안 나고. 그거 수면 부족성 치매라고 하던데. 치매까지는 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진짜.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자는 시간에는 저도 7시간을 잤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고 체력 소모도 많이 되고 뇌 쓰는 게 힘드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7시간을 자도 힘들어서, 7시간 넘게 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좋진 않거든요. 저는 아침에 기상 스터디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컨트롤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7시간을 넘게 잔다면 영양제도 좋고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기상 스터디라든지 벌금 무는 거 이런 거 이제 투표해야겠네요. 이제 돈은 네네. 그렇죠. 7시간 이상을 자면 회를 추구하는 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에 7시간 이상 잘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만약 8시간 잘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내가 시간을 쓰고 있어. 그럼 7시간 자고 1시간 운동하는 게 낫다. 근데 낮에 조금 자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낮에 잠깐 자더라도 낮에 잠깐 잔다면 딱 시간을 정해두고 자신이 지킬 수 있으면 딱 누워서 30분? 이 정도. 30-40분 정도. 네, 그 정도. 근데 그걸 지키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렇죠. 아예 자지 말라는 거죠. 고시원에 가는 순간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되겠냐는. 그러니까 보통 수험생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편안하게 자면은 많이 잘 것 같아서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뚫려서 그 다음에 기대서 그러면 조금 더 일할 것 같은데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잘 때 딱 시간 정해서 그 시간 내에 푹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루틴을 지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는 시간은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몇 시간 자요? 이렇게 질문할 때 깨어있는 시간 잘하자.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하지 잠을 줄이는 방법이 답은 아니다. 잘 자고 깨어있을 때 졸지 말자. 네. 저는 그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멀리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게 수험이 내가 준비됐다고 또 시험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잠은 줄이지 말자. 뭐 이렇게 정리하면 학생분들이 너무 시간에는 부담을 안 가지면서 잠을 조금 줄이는 걸 덜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네. 7시간은 반드시 지켜서 자고 건강을 위해서 그거보다 더 줄이지 말고. 사람이 우울해도 잠이 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졸려서 자는 건지 아니면 공부하는 게 괴로워서 자고 싶은 건지 그래서 잠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잠이 늘어나지 않게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 맞아요. 아까 뭐 운동 얘기도 하셨는데 운동은 뭘 하면 제일 좋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일 간단한 건 역시 주변 산책 정도가 제일 수험생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산복. 네, 걷는 거, 뛰는 거, 뭐 두 개 정도. 정말. 산책은 최소. 그리고 체력을 정말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중간이나 아침에 운동하면 땀 나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씻고 나오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 갈 때라도 너무 피곤하겠지만 대중교통에서 안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중심 잡는다고 생각하고 집에 올라갈 때 집이 만약에 뭐 십몇 층이야 그럼 내가 매일 10층은 계단으로 간다. 집에 갈 때 마지막으로 땀을 한번 열고 가라. 네, 그리고 샤워를 싹 하라고. 괜찮네요. 제가 그러거든요. 엄청 살 빠졌어요 지금. 집이 고층이신 것 같은데. 법원 합격 원정대에서 황정호 선생님 옆에서 얼굴 크기 비교를 당하면서 그래서 계단 타는 날짜를 좀 늘리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자리를 바꿔주세요. 제가 김창호 선생님 옆에 앉고 싶어요. 뒤로 앉을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를 제가 한번 황정호 선생님 얼굴 웃긴다. 사이즈를 재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이걸로 가려주시면 안 돼요. 원인이 뭐라 그래.
저희 주제로 돌아와서 네. 아까 운동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공부 시간 때문에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근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운동하는 친구들이냐 했더니 거의 절반 정도 손을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습관이 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는 20대 초반이라 그때 운동을 안 했는데 보통 수험생분들은 20대 후반도 많으시고 30대, 40대 분도 많으시니까 그때 운동하면 못 버팁니다. 저는 운동 관련해서는 사실은 15분 운동하는 시간이 나의 150분의 시간의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저는 근육량이 지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고민하신다면 러닝 그런 어플이 되게 많아요. 러닝 어플이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성우분이 계세요. 자, 한 번 더 뛰는 거예요. 한 바퀴만 더요. 돈 드리지 말고 피트니스장 굳이 내가 꾸지 않았어도 지금 당장 뛰는 게 합격을 더 가깝게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뛰세요. 뛰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